안녕, 잠시만요. 준비물이 있어요. 준비물은 솜 하나와 솜 하나와 그리고 이제 크림이랑 토너. 자, 로션 바를 때는 별 다른 거 없어요. 남자처럼 발라주시면 됩니다. 막 원래는 이렇게 하고 막 탁탁탁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저희 이제 피부과 선생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솜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못하는 생각도 못할 포인트 부분들이 많아요. 여기도 이제 됐다. 그리고 자 뜨다!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해야 돼. 크림은 잘 때는 잔뜩 발라주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피부가 뽀송뽀송해진답니다. 포인트 부분적으로 많이 발라주셔야 돼요. 이제 이건 이제 손. 손은 이게 아미분들을 위해서 제가 손 씻고 이제 로션 바르는 방법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손은 제일 많이 더러워지는 부분 중 하나예요. 많이 씻고 그러니까 손 이렇게 막 바르죠. 그리고 이렇게 막 엄지도 해줍니다. 엄지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손톱에 있는 것들을 손톱 보면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도 이제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네,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액세서리요? 요즘 제가 또 액세서리 또 맛을 들여서 잘 때 또 반지는 무조건 빼고 반지는 빼야 돼요. 그리고 잘 때도 이제 해야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머리가 찬머리라서 머리를 빨리 말리고 올게요. 그러면 이제 피부가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됩니다. 웰컴 뷰러지. 네. 저 많이 보고 싶어 하셨습니까? 저도 많이 보고 싶어. 마지막으로 립밤 하나 바르고 끝내겠습니다. 잠시만요. 립밤도 잘 발라야 돼요. 탭니다, 여러분. 립밤을 보면 하면 돼요. 네.
하면 됩니다. 이 손가락으로 양치하듯이 하면 돼요. 저는 물을 많이 먹으면 피부도 좋아지고요, 여러분.